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새로운 계약 협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매체들이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으며 재계약 내용에 대한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새로운 연봉에 추정 금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과거 해리케인보다는 적은 주급 25만 파운드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2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주급 30만 파운드, 약 5억 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연봉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대한 주겠다고 밝힌 주급 25만 파운드 이상이라면 연봉은 2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연봉을 좀 더 많이 주더라도 계약 기간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토트넘이 제시하는 계약 내용을 보고 손흥민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이 2년 계약에 250억 원을 제시한다면 5년 계약에 500억 원 이상을 제시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의 제안은 4년에 연봉 48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처럼 연봉을 뛰어넘는 보너스 금액이 있기 때문에 1년 보장 수익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호날두의 사우디 연봉이 2억 유로, 약 2,8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고와 마케팅과 여러 인센티브로 연봉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사우디는 2년 안에 27조 원의 이적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지 수표를 제시하는 식의 충격적인 영입 작전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애국자 손흥민을 감안해서 또 다른 제안까지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고의 연봉 이외에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도약을 지원해주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사우디 역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아시아 축구의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내세워 아시아 국가의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얻어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선도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은퇴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풋볼인사이더의 특종 보도로 촉발된 재계약 협상에 대해 바로 토트넘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어느 구단의 어떠한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재계약 협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수가 먼저 속내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밝힌 것에 대해 현지에서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풋볼인사이더도 바로 한 관계자가 풋볼인사이더에 연락을 해왔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바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리는 이미 27일에 보도한 대로 손흥민은 사우디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난 27일 언론인 피트 오르크가 공개한 재계약 협상은 토트넘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해서 손흥민에게 제안할 것인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토트넘이 조금 아쉽고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도 손흥민은 그냥 받아들일 것 같은 상황입니다. 풋볼인사이더의 보도 이후 영국 내 축구 매체들도 새로운 연봉과 재계약 기간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원풋볼은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다, 토트넘은 중동에서 제공할 것보다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더아드테클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이며 토트넘은 장기적인 계약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다, 토트넘 합류 이후 대체 불가 자원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손흥민의 재계약 관련 소식은 계속 쏟아져 왔습니다. 그 와중에 협상이 쉽지 않다는 소식도 흘러나오면서 복잡한 주급 체계와 보너스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보너스 규정에 의한 주급이 더 엄청나게 복잡하고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트넘 팬페이지인 풋볼 컨피덴셜은 손흥민은 평균 25만 파운드, 약 4억 1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본 주급은 19만 파운드이지만 특별한 보너스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연봉 이외에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보너스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 경기에 출전할 때 받는 출전수당은 기본인데 대부분 주급의 3분의 1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득점 보너스, 어시스트 보너스도 있는데 이 역시 건당 베이스로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이한 보너스에는 빨간색을 피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너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라이벌 팀인 아스널의 빨간색인 축구화나 복장, 차량 등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계약 조항에는 세금과 관련된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은 대부분 구단에서 세금을 납부해주는 식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수익이 상당히 보장되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수들의 정확한 주급과 보너스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럽 축구리그는 선수들 사이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급과 연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너스 등 민감한 계약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결국 그동안 계속 흘러나온 레비 회장의 잔머리 협상 전술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서 손흥민 측과 날카롭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시즌 초부터 영국 언론으로부터 토트넘 구단 내부 소식통이라며 꾸준히 나왔던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1년 연장 옵션 행사 때문입니다. 시즌을 보내고 난 다음 경기력이나 부상 여부를 보고 1년만 계약할 것인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일부 축구 매체들도 1년 연장부터 하고 장기 계약을 협상하면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 동안 레비의 장난질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손흥민은 여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궁지에 몰리는 쪽은 레비 회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엄청나고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넘이 1년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장기 계약에 체결할 것이다 라는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풋볼런던은 최근 결국 토트넘은 계약 기간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풋볼런던은 여차하면 손흥민을 실제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옵션 조항 이후 손흥민이 사우디나 다른 구단으로 갈 경우 천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일단 1년 옵션 조항을 발동한 상태에서 내년 시즌에 손흥민이 지금과 같은 활약을 한다면 토트넘이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력이 증명된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흥정을 해보았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미루기만 하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활약과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1년 옵션 조항을 철회하고 장기 재계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본 이유입니다. 토트넘은 지금부터 시즌 마지막 날까지 4월과 5월 초에 악몽 같은 경기를 치르는 등 매우 힘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3월 10일에 열리는 아스톤빌라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승점 6점짜리의 격돌이라고 해서 아스톤빌라도 무조건 승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3월 2일 홈에서 열리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치르고 8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원정을 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챔스리그를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대박 계약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 이후 다음 시즌에서 챔스리그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존재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에서 다시 4위 진입과 리그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도 손흥민은 핵심 스트라이커입니다. 역시 챔스리그에서 강력한 팀을 상대로 맞대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트넘에서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는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봅니다.